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박사님이 하셔야죠. 박상명의 클래스 가더라, 뉴스 클래스. 네. 처음부터 잘 안 맞네. 네. 잘 안 맞네. 다시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네. 뉴스 클래스. 박상명의 클래스 가더라, 뉴스 클래스. 아, 네. 오늘 오시는데 뭐 힘들지 않으셨죠? 네, 오늘은 좀 그 거리도 깨끗하게 좀 정비가 됐고, 네. 다만 차가 많이 막히긴 했습니다만은. 네. 했습니다만은 제가 재래시장을 통과해서 이제 지하철역으로 오는데, 네네. 재래시장이 엉망진창이 된 걸 봤습니다. 아, 글쎄 말이에요. 천장이 무너지고, 또 이 아스팔트가 깨져 있는 것이 곳곳에 있고요. 또 네. 일부 구간에 보니까는 네. 그 구덩이가 파져 있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해서 끝나고 나면 집계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막 피해가 있었을 것 같고, 더더욱이 지금 이번에 뭐 100년 만에 폭우라 그래. 100년 만에 폭우.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02년. 그것도 지금 뭐 설이 다릅니다만 아무튼 예. 아주 디테일하시군요. 2년 틀렸습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 아 이번에 정말 큰 비상 상황이구나. 이런 예. 비상 상황에 네. 아 100년 만에 비상 상황에 대통령께서는 네. 집에 갇혀서 그것도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북한에서 네. 아닌데 집에 갇혀서 전화로 긴급 상황을 점검할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재난의 시대에 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에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이건 가정입니다만은 만약에 김정은이가 하여튼 뭐 연평도라든가 이런데 도발을 한다. 그럼 대통령은 어디가 있나요? 집에 있어야 되죠. 이거 뭐 비도 안 오는데 집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를테면 도로가 네. 도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단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동 못 해요. 아, 그러네. 아니 다리를 끌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리고 그 앞에 출구만 넣어도 차가 이동 못 해요. 이동 아니, 이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용산에는 그 지금 지하 벙커가 돼 있습니까? 아니 그 지하 벙커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말들이 아 예, 국방부 지하 벙커가 돼 거기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네. 윤 대통령은 대기가 아니라 출퇴근하잖아요.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맨날 그 북한에서 쏠지 모르니까 맨날 퇴근 안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아, 그래서 혹시나 비상 상황에 만약에 이를테면 퇴근했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네. 출근하기 어려운 거죠, 다시. 물론 용산으로 가는 길이 잘 뚫려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전직 북한에서 포를 쏠 정도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기대하는 건 어려운 거죠, 그죠?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이라고. 아니, 근데 봐야지. 저 뭐야, 저 핫담릉 그 관저 새로 만든 그 리모델링 왜 이렇게 안 끝나요? 뭘 그 지금 외교부 장관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조만간 입주를 할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시간이 많이 걸리라고 그 업체가 뭐 좀 더 공사비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국정조사 민주당에서 지금 어제 냈습니다. 냈어요? 네, 대통령 관저 관련 국정조사 조만간 실시가 됩니다. 그 이제 김건희 씨하고 관련 있다는 업체 그 코바나 콘테스트 후원 다 나올 겁니다. 네, 다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모처럼 만의 국정조사 카드를 뽑아들어서 이제 시도했는데 예. 정말 이 대목에서 하려고 하면 하려면 좀 제대로 하십시오. 하려면 처음부터 자신 없어서 하지 말고 이거 뭔가 이 분위기를 잡다가 막판에 허지부지 돼버리면 이것보다도 시장이 없거든요. 좀 제대로 하지 말든지 그러면 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누구죠? 윤익은 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보셨죠? 네. 거기에 민주당의 무슨 의원이더라? 김철민 의원인가? 네, 네. 야, 뭐라고 질문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 저 유상영 총경 그 징계한 예. 거 경찰들의 사기를 위해서 그 총경의 징계를 해제할 수 없니? 마치 여당 의원이 질문하는 것 같아. 네. 그 징계가 왜 부당한지 불법인지 네. 이 얘기를 야당 의원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보고서 진짜 나 꺼버렸어 TV. 아유 진짜. 지금 민주당이 갖고 네. 있는 이른바 정치적인 내공이 네. 내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아, 진짜. 이게 원내 전략이라는 것도 지금 부재한 상태고. 네. 당대표 선관위 뭐 오죽하겠습니까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될지 네. 어떤 거는 양보를 하면서 무엇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원내 전략 같은 것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 예?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달라지겠죠. 아, 뭐 그때쯤 되면 예, 예. 역대급 강성 지도부가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부가 들었을 가능성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 한 보름 남았나요? 빨리 시작하세요. 아, 예, 예. 네. 자, 국민의힘 비대위인데요.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제신문, 국힘 비대위 더 깊은 수렁. 오, 국제신문은 그렇게 얘기했네. 비대위 출범으로 자동 해임 위기에 놓인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 등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비대위만 띄우고 권력투쟁이 되풀이될 것은 아니냐. 한국일보,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게 놀랍지 않다.
이게 의도가 불순하니까 논란이 끊이지 않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은 무리한 비대위는 또 다른 문제를 부를 것을 알아야 한다. 동아일보는 좀 다르게 썼는데요. 윤핵관들이 좀 뒤에 가라. 결국 이게 누굽니까? 윤핵관의 그 누구죠?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 충청도 국회의원 정진석. 정진석이 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주호영 의원이 된 것인데. 아니요. 정진석 부원 그 저기 부의장은 당 대표 관심 많아요. 아,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요. 아, 네. 꿈이 다르구나. 네. 비대위원장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저 비대위원장 마치고 당 대표 나가겠으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주호영 의원을 내세운 거구만요. 영남일보 사설은 하여튼 도로 이준석과 도로 윤핵관으로 나누어 권력 분쟁을 벌였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잘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비교적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좀 비교적 나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 비교적 그,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아, 좀 나요? 네, 하려면 한다는 사람이고 아마 제일 기대하는 대목은 주호영 비대위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기대한 바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에 그동안 나왔던 이런저런 무슨 윤핵관이 어떻고 뭐 이준석이 어떻고 이런 어떤 논란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요? 한 방에. 예. 에이, 난 그 가능하다. 윤핵관이 살아있는데 버젓이 살아있는데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한 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좀 얘기하다가 말겠지. 상대적으로.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진짜 하느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영 원내대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권성동한테 찾아가서도 좀 닥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나마 주호영이라고 이제.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번에 조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데 그러나 또 자리에 오른 이상 진짜 그런 기대에 부응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반민특위님은 주호영도 그 바바에 그남을 마리아님은 그나마 주호영. 네. 나이스예스님은 주호영 딸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하시네요. 반민특위 믿을 건 믿으세요. 댓글에 올라오고 대중방에 아이튼데. 네, 우리 그 애청자분들은 워낙 그 소식이 들었던 분들이라서. 네, 네. 예. 하여튼 뭐 민주당 아까 얘기했을 때 민주당자 노미숙님이 이재명 당대표 강력한 당대표 기대합니다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하여튼 이 주호영 그 누굽니까 저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그럼 양반이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나려 그러겠죠? 만나서 뭐 얘기를 하려 그러겠죠? 만나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하겠죠. 그 이준석 대표 쪽에서 지금 이른바 뭐 네. 법적인 대응, 뭐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그거는 어쩌면은 네. 이준석 대표한테는 정치적으로 가장 치욕이 될 수가 있는 결과를 만들려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준석 왜? 대표한테 왜요? 정치인은 예. 정치인은 정치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정치인은 정치로 말을 해야 돼요. 법의 문제로 가버리면은 예.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는 사사건건 법에 발목이 잡히고 법대로 가려고 하는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정치적인 문제를 가처분해서 예. 파도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개입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는 총이라든지 청구위원회에서 결론 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네. 정치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보다도 더 앞서는 거예요. 네. 왜? 이거는 정치적인 집단이거든요.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네. 저도 나한테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면은 네. 이준석 대표는 혹시 약간의 명분이나 명예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정치 행보할 때는 스스로 치명타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요. 박사님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는 뭘 해야 돼요? 그냥 가만 앉아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예. 한 1년 정도 성찰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 저렇게 당했는데. 아 그래도. 그러니까 당하고 안 당하고는 본인이 풀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은 국민이 풀어주는 거예요. 국민이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좀 박사님. 그렇습니까? 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좀 아니 나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 됩니다. 아니 그 당대표가 있는데 비대위원회 구성해갖고 자기네들이 해서 당대표 있는데 당대표가 사표도 안 냈는데 사표 안 내겠다는데 비대위원회 구성해갖고 지네들이 뚝딱 비대위원장 만들고 당대표한테는 뭐 권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정치의 영역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 정치의 영역은 법의 영역보다도 훨씬 더 크고 풍부합니다. 정치의 영역은 그러니까 특히 정치권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행위는 더한 거죠. 네. 이거를 당헌 당규라든지 무슨 선거법, 정치법, 정치자금뿐만 가지고 따지면은 네. 정치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집권 여당이 좀 안정되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네. 맞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박상현 박사님이 이준석 너도 네. 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좀 제대로 해라 그런 건 맞는데 아니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 했잖아 윤핵관 윤핵관 너무 했잖아 그리고 저 누구냐 대통령도 뭐 뭐랬죠 내부 총질을 그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텔레그램으로. 네? 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러는. 아, 저 이준석 대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 상황은 좀 그런 측면도 있다. 제가 박상현 박사님 말씀에 감이 네. 감이 대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요 동아일보 사설이 조금 동아일보 사설은 민상적이죠. 뭐라 그래요? 아, 동아일보 예. 사설의 밑에 대선 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윤 대통령을 도왔다는 이유로 일약 정권 실세가 되고 네. 당 주류로 우뚝 선 이들 윤핵관들이죠. 윤심을 앞세워 호거호의 전형을 보여줬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수층에서는 걱정이 많아. 그러니까 이들을 이선으로 물러내는 작업을 주호영 원내대표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호영이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아이, 저는 아니라고. 관전 포인트가 혁신형이냐 관리형이냐도 문제예요. 아니 이건 주호영이 뭘 혁신하겠다는 아니 혁신을 하는 인사를 하고 사람을 아니요.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강도 혁신이고 쉽게 말하면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지금 당내의 분란들을 자기가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시간도 한 5개월 달라. 네. 그럼 앞으로 내년 1월이거든요. 5개월이면은. 네네. 내년 1월 때까지 과연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순항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내의 분란들을 잠재우고 네. 윤 대통령한테도 쓴소리 할 수 있는 비상대책,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수 있을까는 상대적으로는 기대하는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5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순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권선동이가 원내대표 아직도 안 내놨잖아요. 그것도 아마 조만간 내려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네 원내대표도 아마 바꿀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요? 아 그래요? 본인이 사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선동이 물러날 때 당의 분란이 일단락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방향을 그래서 혁신형 비대위를 달라고 이번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카드를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클라스가 다른 두 번째 주제.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연일 이 사람 문제. 이 사람이 그 결국 밀고자 그리고 프락치 이걸로 해서 지금 경찰 특채를 해서 이후에 승승장구해왔고 대공 3가인가요? 그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조직 와해시키고 그 정보 얻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승승장구에서 뭐 대통령 표창상도 받고 그러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1983년부터 군 보안사의 정보원 역할을 했다, 프락치를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저도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 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냥 남들이 카더라 하면서 예. 그냥 전달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그 삼류 방송에서 하는 거고, 네. 클래스가 다른 뉴스 클래스에는 정확한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얘기를 해서 그 네. 공정이 진보, 진실의 힘이 되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도 어떤 의문을 제기한 것이, 자, 특채라고 하면은 뭐가 공이 있어야 특채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를테면은 대학교에서도 무슨 뭐 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지고 1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금메달을 땄다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 전형을 해가지고 발탁을 하는 것이지 그냥 예. 아무도 아니다 앉아가서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김순호 당시 학생을 경찰에 특채를 할 때에는 뭐가 있었다. 그리고 누가 했느냐 그래서 인사라인과 특채의 조건이 뭔지를 밝혀야 된다. 왜? 이 사람이 그냥 무사람, 장삼이사면 안 해도 괜찮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초대 경찰국장 아닙니까? 경찰국장도 보통 국장입니까? 치안본부성 국장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국군보안사에서 프락치했다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해보니까. 보도했어요? 나왔습니다. 어디 뭐 TV조선이 TV조선에서 당시 김순호 학생을 경찰로 특채한 사람 홍승상이라고 이름도 나왔어요. 아, 그 저 턱치녀. 그분이라고 그 사람이죠. 그 경감. 세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좋다. 나이 좀 먹었을 텐데 그 사람. 나이 많죠. 네. 근데 이분이 TV조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본인이 얘기를 한 거. 근데 TV조선에서는 요 내용이 지금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근데 먼저 인터뷰했을 때 공개가 됐을 거 아니. 뭐라 예, 그랬어요. 그 공개된 내용을 다른 언론에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은 네. 이 홍승상 얘기가 내가 택치한 거 맞다.
그때 학생이 찾아와서 또 이거 같은 동네 선후배, 고등학교 선후배라고 한 것 같아요. 둘이서? 광주고등학교네. 아, 선후배인 것 같아서 찾아와서 운동을 탈출하고 싶다, 도와달라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특채를 하면서 당시 인노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받았다. 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기 전에 그러면 가만히 학생 운동을 하다가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전에 김선호가 당시 1983년에 녹화 공작 대상자로 강제 징집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도 나왔습니다. 강제 징집이 됐는데 그때 보안사 정보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보안사 맞아요. 정보원 역할을 네, 했고 그래서 성균관대 이념석을 동향을 보고했고 당시에 농촌 문제 연구라든지 동양사상 연구회, 심산 연구회 여기는 다 앞서 그 최동 고문 후유증으로 분신 자살하신 분 예.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념 서클입니다. 네. 이 동향을 기무사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파카테로 나와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으로서 인노회에 들어가가지고 살상에 불확실 활동을 더 계속하려고 계속했던 네, 것이죠. 노동운동에 들어간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불고 나서 경찰로 특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추측의 결과입니다. 네. 이 대목을 이제는 민주당이 밝혀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밝혀야 될 것이고 앞으로 언론도 밝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밝혀서 잘못된 역사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화 역사에 돌파매질을 한 이런 사람이 2022년에 대한민국의 경찰 국정으로 들었을 때 이 땅의 국민들은 경찰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경찰을 믿을 수 있고 경찰 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봐야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저희가 지금 유영화 생활정치하고 서울의 소리에서요. 공론장에 서울의 소리인 공론장 유영화 생활정치에는 본 화면에 지금 이 관련해서 당시 녹화 수업을 녹화 사업을 받았던 분의 인터뷰를 저희가 땄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김순호 그는 누구인가 제목이 김순호 그는 누구인가 군에서부터 프락치 활동하다가 결국은 경찰 특채로 목표 달성 이 제목입니다. 그 양창욱 씨라고 녹화 수업 당했던 분이 증언을 했는데요. 한번 서울의 소리에도 공론장에 나와 있고 유용한 생활정치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생생하게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참 이 과거에 그 뭡니까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잡아 쳐놓고 했던 그 노독수리 악질 경찰에 대응 그 사람이 해방 이후에 승승장구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 우리나라 경찰이 현주소 아닙니까 그게? 노독술의 친일 행위를 넘어서서 네.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악질 경찰의 역사를 잇는 중추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인맥을 김순호라는 사람이 있겠네. 노독술 인맥을 있겠어. 갑자기 얘기 나오니까 노독술 생각이 나죠. 네. 아마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은 노독술이가 누군지도 아마 잘 모르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일제시대 때 악질 고문 경찰, 일제의 앞잡이적인 앞잡이가 노독술 경찰입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 항일운동가들을 불러서 고문하고 발로 걷어차고 그렇게 해서 견디다 못해서 부고를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 악질 경찰의 후예들이 우리 경찰의 역사를 잇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끊었단 말이에요. 그걸 끊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김순호 경찰국장 아직은 김순호 경찰국장의 전모를 우리 잘 모릅니다. 전과 진술이거든요. 본인은 소설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진실을 이제 밝히라는 거죠. 왜? 지금 김순호 경찰국장을 무슨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는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대한민국 초대 경찰국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네. 일선에 있는 경찰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또 예. 고소고발을 해야 국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본인이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이 밝힐 가능성은 없으니까 민주당도 어떤 방식이든 김순호 국장의 이력들 정원도 넣었고 심지어는 이 조난 자료가요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조난 자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국가 기록원에 협조를 하든지 어쨌든 이 사람의 진실을 밝혀서 국민 앞에 대한민국 초대 경찰국장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이 사람이 앞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그만둬야 될지 보안사 파일에 들어가면요 누구누구를 보안사령관이 지시를 해서 프락시 활동을 시켜서 어느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그런 거 다 나와요. 보니까 보안사 자료에는요 침투의 목표 일관된 목록이 예. 침투의 목표 예. 임무 침투의 임무 네. 그다음에 실적 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만 딱 보면은 네. 보안사에서 정말 브락치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런 게 없으면은 브락치 활동이 아닌 거죠. 그 대목을
바뀌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그런데 행안부의 경찰국장이나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유 교수님, 저는 그 많은 경찰의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경찰대학 너무도 많고 또 경찰대학 나오지 않는 분들도 경찰대학 출신들 싫어하잖아. 경찰대 개혁한다며. 그러니까 경찰대도 뭐 개혁은 해야 됩니다만은 예. 경찰대 나오지 않는 인재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 많은 인재들 중에서 네. 어떻게 초대 경찰국장을 행안부가 경찰청장이 그 만큼만 딱 찍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입니까? 참 저 그것도 이상해요. 아이고, 저는 이것도 한번 또 주파킬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했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경찰국장 됐겠지. 충성을 했을까요? 이상민 장관한테 충성 맹세했겠지. 아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예. 경찰대 출신들 이렇게 안 하니까 지금 예. 고르고 고르다가 이제 악수를 한 거지 지금 악수. 야, 이 보면은 하여튼 뭐 참. 우리 박상민 박사님 너무 관대하시다고 또 그래요. 아, 주호영 문제에 대해서 다들 평가하시다. 네. 좀 불편하셨군요. 제게 들으시죠. 반민특위님 고문경관 이근환이 또 나오는 거냐. 아,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예, 아, 이보다 더 악질일 순 없다. 윤석열 추구하는 인사단행 슬로건. 아, 유유상종이란 말을 쓰셨네. 이건 무슨 유유상종이 무슨 뜻이죠, 박사님? 끼리끼리라고 하는 건데 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유효상정 아니야 아니야 우리 유효상정은 이제 아니 우리는 유효상정 맞습니다. 아니 아니야 그거는 좋은 말 나쁜 사람들끼리 어울 때 유효상정이라 그래요. 네. 눈 뜨고 코베이네요 하여튼데 네. 경향신문 경찰국 신설도 부동한데 그것의 밀정을 아 경향신문 좀 오랜만에 제대로 얘기하네. 민중의 소리 윤석열 정부 고문 조작 시대 동경 한겨레 고문 끝에 사망한 선배 최동을 기억하. 이 사람도 우리가 최동도 불었을 가능성이 큰 거지. 아,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정보를 제공했구만. 그러니까 누구죠? 그 턱치니 억죽었다가는 홍승상이라고 합니다. 홍승상이랑 경감이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TV조선에서 마이크 대니까 옳다 우리 편이지 하고 얘기해버린 모양이네. 어? 근데 그것도 내용을 진술했다고 얘기하면 TV조선도 이 내용을 왜 뺐는지 다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공개를 해서 이걸 공론을 해야 됩니다. 공론을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한테도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아,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언론과 저널리즘의 역할이죠. TV조선은 왜 이걸 삭제했는지 이따 집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TV조선은 윤석열 정부한테 도움이 윤석열 대통령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으니까 아차하고 그냥 뺐겠지. 뭐 아예 거기는 뭐 오직 그냥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보수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그 언론사 아닙니까? 네네. 이 최동의 여동생 최숙희 씨라고 있습니다. 최숙희 씨. 또는 분신 자살한 최동 씨의 동생 여동생이죠. 예, 이 고문을 받다가 저도 고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네. 고문을 받은 사람들 심하게 받은 사람들을 예. 주변에서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들어보면은요. 비 올 때 네. 환청 환신은 보통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의심을 한답니다. 그 정신 질환이 보통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여동생 최동 씨의 최동 열사의 여동생 최숙희 씨가 네. 한 얘기가 언론에 나와 있는데 물어보니까 최동 씨가 한 얘기가 이상하다. 너무 많은 거 안다. 경찰을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은 걸 안다. 다 피해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앞서 홍성상 씨가 얘기했던 거와 일치하면 딱 맞는 얘기야. 정황으로는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노예 때. 그래서 많은 도움을 줬다. 아 그러면은 그때 최동 씨가 이상하다. 너무 많은 걸 안다. 왜 많은 걸 알까요? 나 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당시에 경찰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린 보안사에서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1983년부터인데, 교내 서클 동향을 감시하고 보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서클 활동. 그 서클 중에 최동 씨가 서클에 가입을 했던 심산연구에 동양사상연구에도 담당이었어요. 이때도 담당이었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그러면은 정황적으로는 딱 맞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밝혀내야만이 이것이 네. 공론화가 되고 이 공론화 속에서 과연 앞으로 김순호 경찰국장을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물러나야 할지 아니면 더 일을 열심히 하게 할 박수를 보내야 될지 정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대목을 지금 여론이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안 믿고 믿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했던 만약에 이게 다 사실이라면 사실인 것 같아 거의 뭐 90% 네네.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우리
국민의 치안을 맡기는 경찰국장을 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도 아니 박사님 이거는 공론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빨리 정리해야죠. 정리해서 그만두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수사를 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은 진짜 수사를 받아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구누구를 밀고 했고 네, 네. 프락치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죠. 그래도 대한민국의 치안감쯤 되고 경제국장쯤 되면은 네. 이런 의혹이 나오면은 본인은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소설 같은 얘기라고 하지 마시고요. 소설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더 많습니다. 다 소설 같은 얘기가 같지만은 그게 현실이 돼요. 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본인이 어떻게 왔는지 그럼 아니면 경제국장을 포기하든지요 하면은 아니 자기 동료를 팔아먹어서 출세했다 인간입니까? 네, 본인이 밝히고 본인이 네. 밝히지 못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뭡니까? 오세이돈 얘기네요. 강남 워터파크. 네, 예, 이것도 워낙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라서. 네, 2년 만에 그렇죠. 예, 2년 만에 강남 일대가 워터파크가 됐는데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되는 상황 속에서 아 이게 지금 배수로 빗물바지 닦개를 열고서 낙엽, 전단지, 비닐, 캔, 페트병 등 쓰레기를 치운 강남역의 슈퍼맨 그리고 오세이돈 이런 셈. 예, 슈퍼맨은 우리 시민이고. 네. 오세오돈이라는 것은 오세운 더하기 포세이돈. 그래서 오세돈이라는 네. 오세이돈이라는 데요. 네. 물의 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오세이돈은 지난 2011년부터 생겨난 오 시장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시장 재임 기간 당시에도 서울이 폭우로 온 물난리를 겪어서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가 마비된 바 있죠. 바로 그때 제가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아, 예, 그때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아 정말로 이거는 물속에 빠지셨어요? 뭐 충격이었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고요. 갈 네,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아. 온 동반에 다 물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죠?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전년보다 896억을 삭감했다. 아 나는 오세이도냐? 또 이제 그걸 또 나는 서울시장 오세훈인데 오세이도냐? 내 별명이 또 그걸 또 자랑하고 싶으셨나? 하여튼 뭐 서울시 안전총괄실 실국장도 모두 공석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하여튼 요 사설 한번 보시죠. 네, 사설 한번 볼까요? 네. 서울시 안전 무신경 드러나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서울시 강우 대응 목표 실효성 없다. 중도일보 오세훈 우면산 산사태 잊었나? 자, 이 문제 좀 정리해 주시죠, 박사님. 네. 자, 우선 한겨레 사설부터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네. 누구를 비판하고 네.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민생, 예. 국민의 안전, 보건이 시대의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된 지가 예. 1년째가 아니고요. 지금 3년, 4년째입니다. 네. 특히 서울시의 이 폭우 대책은 거의 10여 년 전부터 계속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도는 어떤 성과가 나왔을까요? 그걸 짚어볼 대목인데 서울시의 수해 방지 치수 예산은 2020년부터 감소, 오세훈 시장 때부터입니다. 그죠? 오세훈 시장 때입니다. 2020 감소 추세에 있었고 올해는 전년보다도 896억 거의 900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뭔 다른 예산을 쓰려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어느 예산을 늘리고 어느 예산을 줄이고 하는 문제는 예. 서울시의 거의 전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더 높이고 깎고 하는 것은 서울시 의회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네.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더 증액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보다 계속 감소 추세고 이번에 900억 원이 깎였어요. 900억 원이. 자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행정의 1순위가 예. 뭡니까? 예. 1순위가 뭔지 저는 궁금해요. 강남에 이런 물난리가 나고 물론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물난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두 배, 세 배로 늘려서 야당이 반대하면은 또는 여당이 반대하면은 시장의 역할이 뭡니까? 찾아가가지고 현실을 얘기를 하고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호소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정부 찾아가고 이 역할이 시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900억 원이 깎였고 그 결과 거의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나니까는 서울시도 속수무책 이제 와가지고 뒤에 무슨 이런저런 지원한다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은 정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서울시 행정으로서는 이미 빵점인 거예요.
아니 오세훈 시장이 몇 번째 서울시장 지금 하는 거죠? 지금이 거의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죠. 네. 이 서울시의 물난리 문제라든가 강남이 취약 지역이라든가 광화문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예, 예.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파이낸셜 뉴스 사설 보면은요. 예. 서울시가 그간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예. 수방 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예. 아, 이번에도 얼마 전에 그 배수로와 정비를 해가지고 길을 열었어요. 이 정도 비가 오니까 속수무책이에요. 헛돈쓴 겁니다. 헛돈. 헛돈 썼습니다. 업자들만 돈벼락 맞은 거예요. 시민들은 물벼락 맞고요. 이거를 행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과학이고 뭐 미래를 전망하는 서울시 행정의 우수성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지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이 지형 때문에 여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단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는 하나만한 공사 이거 또 뜯어가지고 또 넓혀야 됩니다. 서울 시민들의 예산만 죽어나라 예산만 쓰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2022년 오늘 서울시의 행정인지 정말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 참네. 오세이도는 강남의 타이타닉 띄워라 봄의 말씀님이 그런 채팅방에 댓글을 올리셨어요. 아까 유유상종이랑 그 정부의 그 인사라서 유유상종이라 했다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 뺑님의 뺑땡이 네. 아까 유유상종 네, 네. 그걸 그 정부의 그 인사라서 아, 유유상종이라고 네. 했다고. 네, 아, 네, 네. 예. 친절하게 그래도, 친절하게 네. 댓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자 안드류 정님, 네 초야루님, 네 초야루님 박상 여기서 본다고 딴 데서 보셨던 모양이에요. 참 이런 얘기를 아 이명진님, 네 이사공님, 나이스예스님, 강남 오사 오세이돈 베이, 파피, 네, 또 토닥토닥 내 새끼님, 11시 출근해서 지시한다 그러진 않았겠죠 설마, 네 최명수님, 뭐 계속 저희들이 에, 캥거루 발차기님, 성아님 오세훈 내려오라 그러시네. 전에 한번 그 뭐죠 무상급식 문제로 자기가 뭐 투표 걸었다가 네, 해다가 물러났죠. 네, 네. 책임지고 물러났죠. 네, 무상급식. 네, 에, 무상급식 반대한다고 제가. 네, 네. 예. 하여튼 아, 네. 이번에 그 전 물난리를 보면서 이제 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예. 또 강남에서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정치 학계라든지 또 세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학자들도 네. 지금은 위험과 또는 우리도 모르는 어떤 그 비상 돌발 상황이 네. 이제 일상화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일상화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아, 후진국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네. 아파트에서 상황실 관리하고 그래도 선진국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번 보십시오. 예. 비가 물론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빕니다. 대통령은 물에 갇혀서 집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고 서울시의 가장 번화한 강남에서는 물바다가 나와서 차가 갇히고 차를 버리고 집으로 탈출하고 집으로 못 가는 사람들은 집은 호텔에서 잠을 자야 되고 시장은 내려앉고 보도블록은 깨지고 지하철에 물이 들어차서 지하철이 특정 지하철 역에는 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행정을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대목인데 하필 이 시점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입니다. 아니 그런 말이죠. 대통령이 좀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 뉴스 제가 쭉 봤는데 네. 뭐 대부분의 언론 뉴스가 대통령이 무슨 회의를 주재했다 어떤 말씀을 하셨다 어디 가서 뭐 반지하를 들여보는데 괜찮느냐 침수지요 맨 그런 뉴스만 보도해 네? 네. 박사님 같은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 네. 네? 네.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네, 박사님 오늘 클래스 있는 뉴스 클래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